입력 2019.01.2203 00 30 넘어서도 우승한다고 원해주시는 분이 많아서 신나요. 지은이 33/21일 미국 플로 리다즈레이크 부에나비스타의 포시즌 골프클럽에서 막을 내린 미 LPGA투어 2019 시즌 개막전인 다이아몬드 리조트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 스에서 우승했다. 이날 최종 라운드에서 1타를 줄여 14언더파 270 하루 2위 이미림 12언더파 을이 타차이로 제쳤다. 지은이는 이날 32세 8개월 8일 에오승의 2010년 5월 벨마이크로 클래식 정상에 오른박셀이 42 당시 32세 7개월 18일 위미 LPGA 투어 안 국선수 최고령 우승 기록을 넘어섰다. 트로피 들고 셀카 32세 8개 월 8일 지은이가 21일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200일 9시즌 개막전인 다이아몬드 리조트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미국 플로 리다즈레이크 부에나비스에서 우승한 후 트로피를 든 채 웃으며 셀카를 찍는 모습. 지은이는 30살까지 하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도 플레이를 하고 있다 고 말했다. AFP 연합뉴스. 지은이는 이날 1위 2번 홀에 서연속 보기를 했지만 3번 홀 파3에서 그린 주변 15야드 칩샷을 그대로 버디로 연결하면서 자신감을 되찾았다. 4번 홀 파4에서 연속 버디를 잡았다.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었던 13번 홀 파5 이후 승리 분수령이었다. 점일 타차 선두를 달리던 지은이가 버디를 잡은 반면 리디 아고는 티샷이 왼쪽으로 로스트볼이 되면서 더블 보기를 해 우승 경쟁에서 탈락했다. 막판 이미림이 1타차까지 추격했지만 지은이는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2타차 선두로 경기를 마쳤다. 리디 아고는 6타를 잃으면서 8위 7언더파 로 대회를 마쳤다. 이번 개막전은 신생 대회다. 초대층 키언 지은이는 상금 18만 달러 약 2억 원을 받았다. 지은이는 밝게 웃는 모습이 닮았다고 어릴 때 불리던 미키마우스란 별명이 지금도 따라다 민다. 별명처럼 나이를 거꾸로 먹는 듯한 성적 그래프를 보인다. 20대까지 2승을 기록하다 30대 들어 매년 1승씩 3승을 추가했다. LPGA 투어 데뷔 2년째인 2008년 웨그먼스 LPGA, 2009년 메이 저 대회인 어스 여자 오픈에서 우승한 뒤 이후 8년간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그러다 31살 때인 2017년 스윙잉 스커츠 대만 챔피언십 우승에 이어 지난해 3월 기아 클래식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15개월 동안 3승을 올렸다. 지난해 LPGA 투어 우승자의 평균 연령은 25.4세점이 승을 올린 나타오 카나사 20는 10대였고 나란히 3승씩 거두네. 리아주타 누깐 24, 과박성현 26은 20대 초중반이었다. 지 은희는 특히 번아웃 신드롬, 탈진증 후군으로 20대 중반에 하향 곡선을 그리고 나는 한국 여자 골퍼들의 흐름을 뒤집는 독특한 존재이기도 하다. 미국 기자들도 대회 직후 그에게 30대 들어 더 잘하는 비결이 느냐며 관심을 보였다. 지은희는 30살까지 하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도 경기하는 걸 사랑하고 즐긴다 며 어스 오픈 우승을 했던 2009년보다 지금 멘털이 더 좋다 고 말했다. 지은희를 무서운 30대 로 만든 스윙교정이 핵심은 이렇다. 드라이버 거리가 250야드로 해 전보다 10에서 15야드 늘어나고 아이언 거리도 한 클럽 이상 느렸어요. 백스윙을 간결하게 하면서 몸이 좌우로 크게 움직이던 스웨이가 사라지고 공을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게 된 게 비결이죠.